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장관 두 자리를 비워둔 채로 출범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10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인사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책임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기춘 비서실장의 신상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국가 개조론을 내놓고 이를 담당할 2기 내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새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사퇴하자 사의를 밝혔던 총리를 두 달 만에 다시 불러다 쓰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이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 시간이 크시는 겁니까? 아예 신뢰가 없으면 이게 다 저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거취가 각각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전후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꼭 10명을 채웠습니다. 과거에도 이랬을까? 임기 중반인 2000년 처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던 김대중 정부 시절엔 총리 후보자 2명이 낙마했고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6명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낙마 사례가 급증한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매년 한두 명씩 모두 9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벌써 10명. 출범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 전형 검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뭐 수사는 아니지만 그 배경 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참사 수준에 이른 인사 난맥상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심지어 인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마저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인사 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김기춘 실장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의 그 인사 정책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신호로 읽혀지는 이제 대목입니다. 결국 화살은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 발목을 잡는 야당 탓, 그리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 탓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의 언행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누구보다 높았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에 가혹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저 박근혜를 믿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개각을 성토하며 아예 인사청문회를 거부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개각이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총리에서 장관까지 확대시킨 것도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옳지 않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원수로서 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지 국민이 너무 빨리 간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논문 표절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뭐 일까지 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 난맥 해소를 위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인사수석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그런 독립적 대통령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론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노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근처에 없으면 그 정권은 대단히 저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